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ime. 여러분들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더런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거죠. 스틸더 고막, 고막을 훔쳐버리는 곧단 시간. 참고로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막이 탈탈 털리는 곧단 상황이에요.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요 일곱 글자가 이분을 표현하는 아주 요즘의 대세, 그죠? 존재가 프린세스. 이야, 보컬, 비주얼 모든 게 아주 완벽한 그룹 아이들의 면 프로디테 미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존재가 프린세스. 부끄러워요. 인사 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를 데뷔한 아이들 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목소리도 아주 프린세스예요. 아, 존재 자체가 아주. 미연 씨가 3월 네. 27일에 솔로를 데뷔했는데 저희가 네. 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은 4월 25일 날 녹음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데뷔 이틀, 3일 전. 네, 맞아요. 3일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5월 1일에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데뷔한 지 4일 후예요. 네. 대박이 났죠? 맞겠죠? 맞으면 좋겠는데 그냥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응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아,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아, 미리 모시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5월 1일이 나가고 있는 방송 이 날짜가 네. 컬투쇼 16년 되는 날이에요. 진짜 16주년이요? 예예, 16주년 되는 날.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스페셜 게스트로 미연 씨를 모시게 됩니다.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영광입니다. 지금 솔로 앨범을 네. 아이들로 데뷔한 지가 4년 만이죠? 5년이요. 5년 만에 네. 그럼 솔로 앨범을 내게 되죠? 4년인가 봐요. 4년인가. 만 4년 만에. 네네네. 네, 네. 그치? 네. 어때요? 솔로 활동하니까? 되게 새로운 점이... 아니, 활동 안 했구나 아직. 네. 아직 네, 아직 준비 중이긴 한데 이제 좀 새로운 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대가 많이 허전하긴 하죠. 멤버도 없으니까. 네네. 항상 여기 컬투쇼도 멤버들이 왔었고 왔었잖아요. 오늘 좀 약간 허전하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메인 보컬인데 먼저 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어요. 세연 우기 다음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솔로곡이 나오게 됐는데 뭐 꼭 정해진 순서는 없었어요. 사실 되게 우연하게 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 나오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팀 안에서도. 그러니까. 조언 좀 해주던가요? 뭐 모니터도 많이 해줬고 곡을 정할 때도 많이 도와줬었고요. 아, 그리고 특히 우기는 또 제가 미니 앨범이거든요 이번에. 곡을 선물해줘가지고 네, 우기가 직접 쓴 곡을. 진짜 네. 의미 있네요. 그래서 되게 선배님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깍듯하게 또 선배님들이라고 해주니까. 자, 고막을 틀어라 이제부터 우리 쇼더런들의 고막을 틀어볼 텐데요. 네. 먼저 첫 곡은 미연의 솔로 데뷔곡. 네. 이걸 들어봐야 되겠죠? 네.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어떤 곡입니까? 드라이브라는 곡은 이제 그 어떤 거에도 억압받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의 길을 난 가겠다. 내가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겠다. 네, 드라이브 하겠다. 나의 길을 내가 직접 가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네. 첫 솔로곡인데 네. 이 곡을 고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당찬 어떤 포부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솔로로 데뷔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데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첫 시작에 뭔가 좀 희망이 있는 곡을 하면 좋겠다. 시작이 좀 좋은 곡을 선택을 여러 곡이 했었는데. 있었는데 그중에서 본인의 네.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회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다 같이 했는데 회사에서 되게 이 곡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럼 회사네요. 네. 저도 괜찮아. 왜냐면 제가 저희나 아이들이나 제가 좋아하던 스타일의 곡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응원을 입어가지고 힘입어서 이거 누가 쓴 곡이에요? 이민영 작곡가님. 이민영 작곡가님께서 듣자마자 어땠어요? 듣자마자 이거 어때? 그럼 딱 들려줬을 때 딱 들었을 때 듯이 이 곡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막 되게 살랑살랑하고 살랑살랑해. 네, 제가 나올 계절이랑도 너무 잘 맞게 느껴졌고 완연한 봄에 딱 듣기에 네. 근데 너무 높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라이브로 가능할까? 좀 걱정도 되고. 네네네네. 좋긴 한데. 네. 와. 하이트.
결국엔 완성을 한 거잖아요. 네. 와. 라이브 할 땐 아직도 좀 많이 떨리고. 아, 그래요? 네, 좀 불안하지 않아요. 아, 그죠? 불안하지 않아요. 에이, 네. 아, 오늘 라이브를 좀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오늘 들려드릴게요. 어, 진짜? 네. 우와, 우와, 영광입니다. 처음으로, 네. 우와. 자, 이쯤에서 미연의 솔로 데뷔곡 드라이브를 네. 들어볼 건데 이거 진짜로 네. 라이브로 해주신대요. 드라이브란 곡에 이미 라이브가 들어있죠. 드라이브. 어, 그렇네요. 네. 자, 우리 메인 보컬 존재가 프린세스. 자, 미연의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한번 보실게요. 아니 라이브 오늘 처음인데 너무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힘 뭐 높아갖고 힘들 것 같다고 막 걱정했잖아요. 네.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어, 첫 라이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몇 번 아주 많이 해본 사람처럼 여유 있어 보였어요. 와, 노래 좋다.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살랑살랑 거리네 노래가. 네. 진짜 드라이브 떠나야 될 것 같은 거. 어, 네. 아니 저 앨범이 다 드라이브랑 잘 어울리거든요. 와. 앨범 전곡이 그래서 반감부 해주세요. 그나저나 그 네. 뮤직비디오나 이렇게 지금 트레일러라 그러나요? 네. 사전에 이제 공개된 걸 보면은 네.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면허는 있어요. 아, 네, 그... 제가 면허가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장롱 면허구나. 네, 시동도 못 켜요. 제가. 그래서 면허 어떻게 따서 시동 못 켜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시 뺏어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운전 안 할 예정이어가지고. 아 진짜? 네. 왜요? 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네, 무섭기도 하고 약간 제가 방향 감각이 좀 없거든요.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좀 한번 간 길을 네. 다시 못 가고 이런 네, 길 치고 이래서. 길 치구나. 네. 그래서 안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남이 운전해 주면 잘 타세요 그냥. 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는 미연이 직접 손수 직접 골라온 노래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고털성은 바로 이 곡입니다. 오, 21. Fire. 와, 강렬한 곡인데. 맞아요. 이 노래와 우리 미연은 어떤 또 연관이 있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듣는 거를? 네, 근데 제가 뭔가 부르거나 가수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냥 좋아했을 뿐이지. 듣기만 네. 좋아했던 거야. 근데 그 2NE1 선배님들이 딱 데뷔를 하셨을 때 그 데뷔 첫 무대를 제가 생방으로 봤었어요. 오. 근데 그때 너무 이미 근데 꿈을 꾸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무대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 오오오. 이런 생각을 정말 강렬하게 들었던 거는 이때 이 무대를 보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2NE1이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준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와, 2NE1 덕분에 존재가 프린세스를 만날 수 있었어. 그죠? 봐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들 본 적 있어요? 2NE1? 뵌 적, TV로 많이 뵙고 박범 선배님은 킹덤을 같이 출연을 했어가지고 그때도 뵙고요. 그 얘기 했어요? 네, 완전 팬이라고 뭐래요? 네, 좋아하시고 데뷔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네. 아니 부모님이 음악과 관련이 깊은 부모님이요? 여기 좀 그렇게 조사된 걸로 네, 나왔는데. 뭐 아버지께서 그 CD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올드팝 CD 같은 거를. 음악과 관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좀 좋아하셔가지고. 컬렉터시구나. 네, 루머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유연 씨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한무파탈 엔터테이너 힙합 요정이 꿈이라고. 네, 네. 그게 바로 2NE1의 영향이었나? 저 때 아마 데뷔를 하셨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한복파탈 힙합 요정이 꿈이에요. 제가 왜 저랬었는지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초등학생이 한복파탈 엔터테이너라고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런 거를 썼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되게 잠자고 있었네. 네, 그런가 계속. 봐요. 우와. 네, 저 때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데 그때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클래식 그 연주자도 약간의 꿈이 있었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설정이에요? 약간 설정이 있는데 이제 제가 외동이에요. 외동인데 부모님께서 이제 뭐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이제 좋아하는 취미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갖고 막 뭐 바이올린도 배우게 하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이런 걸 많이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 저 아들도 외동이거든요. 네.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죠 그죠. 마술도 시키고 미술도 시키고 피아노도 시켜 막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그래서 얕게 되게 배운 게 많았었는데 그중에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정말 킬 수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저거를 들고 가라고. 그러면은 저거 들고 하면은 좀 멋있을 것 같다. 그래서 들고 졸업 사진 찍었는데 약간 흑역사가. 아 왜요? 왜 귀여운데 뭐. 아 너무. 원래 안경을 꼈었나 봐요? 네, 원래 안경을 꼈었어요. 우와. 네. 얼마 전에 이 사진을 그대로 따라해서 찍은 컨셉 사진 있었어요? 네, 저희 탐보이 활동할 때 마지막 막방 때 이제 예전 사진을 좀 재현을 해가지고 돌아가서 앞머리도 붙이고 안경도 쓰고 옷을 그대로 입었어. 그대로 입었어? 네, 바이올린까지 들고. 귀여웠겠다. 아, 그런 연관이 있는 노래가 지금 고털성이고요. 다음 우리 미연 픽의 고털성은 어떤 곡인지. 야우. 어? 이건 아이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이 곡은요. 제 내면에 숨겨져 있는 힙합 본능을 좀 깨우는 곡이라고 한문파탈. 네. 바로 그거예요. 네. 힙합 요정이 꿈이요. 원래 랩도 네. 좀 해요? 제가 힙합 요정이라고 진짜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랩에도 관심이 좀 있겠다. 관심 전혀 없었었는데.
아 진짜. 네. 그, 노래는 잘하고 랩은요? 랩도 좀 관심 있어요? 랩은요 좋아는 하는데 듣기만 하지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근데 힙합 요정이라고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제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네. 존재가 프린세스 요 랩을 한번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존재가 프린세스 여기 이 뒷부분이 랩인데 아직 잊지 않은 연락들은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니 헛된 희망들을 거기 접어두기 그냥 메인 보컬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보컬 프린세스 예. 랩은 아닌 걸로 네. 예. 아 근데 당시에 그렇게 네. 힙합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네. 첫 연습생 생활을 YG에서 했어요. 네. 그때 제2의 CLOA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랬는 정말 이상한 루머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아, 네 받았어요 오해를. 받기는 오해는. 네,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약간 그때는 지금보다 겉모습이 좀 강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뭔가 가죽 자켓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망사 스타킹 같은 것도 신고 워커 신고 막 이래서 저 사람은 노래보다는 랩을 하겠거니. 아 누가 봐도 그냥 겉모습을 보기에.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미연 씨의 힙합 본능을 깨워주는 아이들의 쭉 들어볼게요. 와 이거는 진주의 남균찬한데 네. 오, 이 노래는 꽤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네. 뭐 우리 미연 양하고는 어떤 이 곡은요 제가 팀에서 맞이예요 민이랑 같이 근데 항상 이제 좀 약간 하찮은 취급을 당해가지고 난 괜찮다고 네,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이 노래 하는 것도 좋아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흥얼거린 아니 저 라이브 방송 중에 민니 쇼아 씨한테 진심으로 삐져갖고 네. 그 자리를 탈주한 적이 있다는데 이거 왜 이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뭔가 정확한 상황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로 삐진 거야? 진짜 하다가 이제 점점 저는 좀 이게 참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자꾸 계속, 서운하게 하는 계속, 거예요. 계속 건드렸고. 네, 그래갖고 하다가 이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계속 뭐라 했다고 나 막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막 하고 자꾸 하니까 진짜 뭔가 왜 나 너무 안 찍어줘 막 이러면서 그냥 자꾸 삐진 거예요. 제가 되게 작은 일인데 유치한 일인데 싸우다가 이제 저희가 근데 애들처럼 많이 싸워요. 그냥 아이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처럼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점점 약간 그게 좀 쌓이다가 제가 진짜 삐졌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부끄럽긴 한 거예요, 제 자신이. 삐져놓고 보니까.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화해도 하고 잘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오늘은 이제 난 괜찮다고. 네, 괜찮다. 아, 이 노래 틀어주는 거예요. 네. 민니 쇼아 잘 듣고 있지? 듣고 있니? 어? 미연님 괜찮아? 난 괜찮아. 자, 난 괜찮아 계속 쭉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아무리 약해 보이고 이게 보통 이 고털이 이제 뭐 제가 두 코너를 한지 두 번째 시간이긴 한데 아, 네. 보통 이제 그 자기 곡들을 잘 얘기 선정을 안 하거든요. 벌써 두 곡째란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제 뭔가 우리 팀을 사랑하는 네, 정말 느껴집니다. 예. 사실 더 다른 곡들도 아이들 곡이 많이 생각났는데 절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제목이? 노래 제목이 라이언이라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네. 많은 곡들 중에 그래도 이 곡을 또 선곡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곡이 그 많은 아이들의 곡 중에서 가장 아이들다운 곡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가장 아이들다운 건 뭐예요? 가장 아이들다운 건요. 뭔가 내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당당.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당당한 모습. 미연만의 당당함은 뭐가 있을까요? 난 다른 아이들 멤버들보다는 난 여기 있어. 내세우고 싶은 거.
상당한 거야? 존재가 프린세스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노래? 노래 상당한 거. 네, 뭐 메인 보컬인. 본인의 저 어떤 성격적인 매력이라든가 이런 거. 성격적인 거요. 저는 되게 별거 아니어도 되나요? 약간 잘 삐지는 거 아니에요. 안 삐져. 잘 삐지는 거 말고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급발진을 잘. 급발진을 잘. 네, 그리고 금방 그 풀려요. 금방 풀기도 하고. 감아두지 않는구나. 감아두지 않는. 네. 쿨한 거지 뭐. 쿨한 거. 쿨한 네. 거죠. 네. 야. 이 곡이 퀸덤 1에서 아이들의 정체성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곡이고요. 네, 퀸덤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데뷔한 지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시간 금방 가죠? 네, 5년이 벌써 됐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망설이지 말고. 톰보이 활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준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전부터 했던 것도 있었고 활동하기 전부터 이제 네 톰보이랑 솔로랑 근데 탐보이를 먼저 했었고요. 뭔가 크게 겹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날짜로 따지면 또 겹쳐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준비를 한 건지 저도 너무 정신없게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지금 데뷔를 솔로로 하고 나서 지금 3일차거든요. 네.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짓수에 나와서.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아직 CD가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자, 우리 미연 양 너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고막을 털어봤는데 네. 고막 잘 털린 것 같나요? 어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땠어요? 저 너무 즐거웠는데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고 가죠? 네. 와, 너무 바쁠 거예요. 이런 네. 여유를 좀 즐겨요, 아마. 네. 지금 아마 지금 방송 나온 게 5월 1일 막 2일 막 엄청 바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그죠.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죠? 들으신 쇼다운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활동 계획도 얘기해 주세요. 화이트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미연이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이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 봄? 이번 봄 저와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노래 한 번 더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니다. 그럼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땡큐. Hello.